주 예배 참여한 주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주의 민수기 12장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불평, 악평 이런 거에서 말씀을 했고,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을 상업화한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나 유튜브 이렇게 유튜버들의 이렇게 소식을 해설을 보면 모두가 다 불평이거든요. 심하면 이제 그 유튜버들은 노하라, 분노하시라, 이 정권에 분노하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멘트를 거침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평 속에서 사는 우리,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도 불평만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불평에 영향을 받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지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가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기를 왜 당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딱 하나예요. 욕심과 의심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그것만 없으면 사기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들은 것은, 욕심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그때는 사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불평과 악평이 있을 때는 그때도 사인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그 의지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평이라는 악의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인하는, 나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이끌려 사인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인격이라는 것은 내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인격을 잠재시킨 비자발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자기 목적에 성취하는 일이 정치 선동에 있고요, 경제 활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행위에 넘어가지 말라가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런 행위에 자동적으로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위거든요. 상당히 하위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데, 그 영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불평에 내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 걸 떠나서 그 진영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두어 물치고 친구 따라서 장에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어 물치고라도 갔으니까요. 거기가 두어 물치고 망할 수도 있죠. 가서 그것은 내가 정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망하는 것이 이 불평이에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망하고 뿐이라 내 영혼의 피폐함도 똑같이 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돈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평의 영향력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자기의 건전한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훈련, 거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합주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자기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그 목표성이 있습니다. 그 목표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환자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표를 주었다. 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 크리스천은 반드시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하지 못하면 유아기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크리스천이고 인간이 내뿜는 이 악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평, 이 악한 바람에 내 영혼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이전에 망함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런 악평들을 반드시 거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세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목표점에 선착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고 내 목표가 내 행동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면 아주 좋은 그 인간이 되겠죠.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걸 평가를 하면은 내 행동의 정당성이 그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만은 우리 어머니의 교육점이 안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 너는 공부만 하면 잘할 것인데 시험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놀고 있으니까 야 너는 공부만 하면 잘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보가 진짜 나는 공부만 하면 1등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맞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그런 교육을 가끔 한다는 것이죠. 야 너는 머리는 좋아 공부만 하면은 공부를 잘할 거야 이러한 이상한 희망을 주니까 이 포인트가 뭐예요? 공부를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하면 잘할 거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바보는 공부를 하면 잘할 건데 지금 내가 하기 싫어 난 언제든지 공부를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죽는 거죠. 평생 공부를 안 하고 그 목표가 뭔지를 망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격려가 주는 좋은 말이지만 수용자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망각시키는 멘트라 이 말이죠.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못 가고 자기 목표로 이끄는 것이 악평이다 이 말이죠. 악하고 선한 말은 그렇게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모든 사람의 목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목표를 말해주는 것이 협력을 구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웃이고 형제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도 있고 우리가 삶의 목표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모두 다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해 세력은 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불평에 의해서 나의 목표를 상실하지 말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포기하면 이 불평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공적 사람이라고 저는 진짜 우리 가치 평가로요. 영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세상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이는 평가 수단으로서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그 역량이 강화되면 옛날에 우리 장애인의 형제들도 오고 그랬는데 장애인 단체를 많이 돕고 싶은 게 제 큰 꿈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보여지는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선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돕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적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돕는 흔적이 영적으로 말고요. 공적 선을 돕는 흔적이 저는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가난합니다만은 3,000원씩 만원씩 정기 기부를 해요. 제가 정기 기부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하는데 하는 이유는 제가 정기 기부를 한번 받으려다가 제 친구한테 친구하고 절연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단체에 정기 기부를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장애인 단체나 또 이러한 복지단체에 정기 기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제 큰 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이제 신생아는 조그만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선을 행하여 악평을 이겨내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3장, 12장에 모세가 온유함으로 악평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유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온유란 것은 모든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온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말을 튕겨내는 거잖아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또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저는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저는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이 주어진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불평을 받아들이지만 그 불평이 내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14장에서도 불평이 있는데 그 불평에 포함되지 않는 두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13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그 정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오라고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세워진지를 잘 아시나요? 가장 싼 땅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보통 전략은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정탐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상태, 그 다음에 성벽의 규모, 환경의 모습, 땅의 그 질감, 그리고 땅의 형태,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에요. 정탐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탐번을 했으니까 정탐 가라!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모세가 거기 있는 모든 환경, 지형적 환경, 인간의 성품, 그 다음에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조사한 내용이 뭐겠어요? 첫째, 해안선, 산악지대, 요단강 지역,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세 개의 모든 지역의 성들이 매우 튼튼하다. 피지컬, 그 사람들의 신장이 매우 건강하다. 땅이 매우 비옥하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자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공동의회라는 걸 하잖아요. 공동의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를 받아서 공동이 결정을 해야 결정인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그 회중이, 온 회중이 오늘 우리 14장 1절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원망했다고, 원망이 아니라 반역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또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를 받아서 솔루션이 뭐냐 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져가는 모세와 아론은 그걸 분명히 안할 거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 편에 선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5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그 보고를 듣고 13장에서도 그두 사람의 보고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14장에서 다시 두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온 회중들 앞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똑같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또 강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저들의 신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고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그 미식 직구하는 크리스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그 감독의
도움의 내용이. 그래서 그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매일매일 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너는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드라마틱하게 그 미식 축구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첫 번째는 핑계,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두려움이거든요. 필연적으로 귀결돼서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의한 행동은 100%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으면 제가 또 반복합니다만은 사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돈될 때 사인을 해야 인격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100% 책임을 져요. 두려움일 때 내가 사인을 하면 나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두려움이 배가 돼서 죄의 엄습이 되는 그러한 죄의 반복의 그 눈사태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사역자, 주의 동역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번에 은진교회에 있을 때 제가 두려울 때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신경 쓰지 마. 그 비일비재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두려움에 삶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해버리거든.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은 내가 의도한 대로 저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거든.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도한 행동을 하거든.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두려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안 하겠어요? 반드시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로 화가 났을 때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경외하라고, fear라고 말해서, 타협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말을, 두려워라고는 말을 하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었든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회중들을 향해서 강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 주먹에서 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가 이들이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의 노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의 가장 위대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자하심이 상쇄되고요. 그것도 다 설명을 또 해줘요. 하나님께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훈수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 노를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고유한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성품을 보이셨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셨는데 그 피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그건 그 인자하심의 크기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와를 반역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해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죽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더 강하게 적용화 돼야 되죠. 여호와께서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더 흥하게 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인자하심을 모욕하는 것이니까 그건 상당히 무서운 죄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훈련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것은 너를 보호하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컸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를 참고 너에게 인자가 많은 자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 1번 공격수가, 공격 대상이 부모예요. 그리고 제 2번, 결혼하면은 부부가 공격 대상이 돼요. 그리고 제 3번, 자녀에게 공격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죄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는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겠죠. 나를 보호하는 친구를 공격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강과 쓸개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럼 내 강과 쓸개가 온전하겠습니까? 강과 쓸개를 빼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그 노하심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경외하게, 경외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인격적인 훈련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데, 또 하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걸 혼돈하죠. 죄를 벌하는 것인데 나를 벌하는 걸로 혼돈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지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벌이라는 것은 나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죄를 벌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죄는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그 죄의 항목은 뭐냐면 성인을 20세로 보고 20세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홍해는 가르고 왔지만 광야에서 죽었죠. 우리 아론 대제사장은 이아폰의 불평한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모세는 땅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버렸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신대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항목에서 빠져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불평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불평을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평을 들었을 때 그 불평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뭘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가 명령이 같습니다만은 저는 긍정명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들어오거든 여러분이 그 불평을 이기고 선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목표점에 이르십시오. 그 목표점에 이르러 가는 선의 과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된다면 제 그 뭐랄까 가늠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백조를 벌으셔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면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불평을 이겨내야 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온 정보가 항상 부정적이고 슬픈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도 불안과 불평이 증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하여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